안전, 공부를 재밌게 가지고 오는 자 둘플레어입니다. 고품격 공부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가성비 오지고 지린 녀석이 탄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드라이버 세트에 비트까지, 거기에 육각 속개까지, 거기에 케이스까지 단돈 24,000 몇십 원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25,000원 제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제품입니다, 여러분. 진짜 미쳤죠? 공구상가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이 영상을 보시면 뒷목을 잡거나 쌍욕 나와요. 어떻게 그 가격에 가능한가? 짧고 강하게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어떠신가요? 기가 막히지 않았습니까? 좀 더 상세하게 이 제품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드라이버 개수가 17개가 들어가 있고요. 하단부를 보시게 되면 수많은 비트들이 나열되어 있고 우측에는 육각 홀더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이 재밌었던 점은 와우. 다시 한번 와우. 오른쪽 와우. 가격 대비 나쁘지 않는 편의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었던 점은 이 로고 보이시나요? 가격에 맞게 제품의 로고가 삐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기가 막히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리뷰는 끝이에요. 뭐 24,000원인데 뭘 더 바래, 그죠 형님들? 그렇지만 좀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싸구려 같은 이 제품이 좀 놀라웠던 점은 이 끝부분이 자석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모든 제품이 앞에 자석 팁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 가격 대비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한데 이 손잡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고무 그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용감도 정말 나쁘지 않아요. 가격 대비. 아니, 이거 2,000원이라고 해도 이 정도 그립감이면 사용하는데 크게 지장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센스 있는 분은 아시겠는데 큰 녀석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작은 녀석들도 있습니다. 작은 제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뒤에가 돌아가게 돼 있어서 뭔가를 행위를 했을 때 간편하게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작은 부분도 당연히 자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드라이버도 있지만 이렇게 조그만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섬세한 작업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운데에 있는 드라이버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앞에가 딱 뚫려 있죠. 그래서 수많은 비트를 여기다가 장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작은 비트를 넣어볼게요. 자석이고요.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육각 소켓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미쳐버리겠네. 양 끝에 보이시죠? 주먹 드라이버가 함께 동봉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제품 또한 자석 팁을 갖고 있습니다. 제품 구성이 궁금하신 형님들을 위해서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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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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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주먹 드라이버 마이너스 미세 조절 가능한 드라이버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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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별 비트 홀더 그다음 별 별 플러스 플러스 주먹 드라이버 플러스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 별 그다음에 육각 그다음에 사이즈 표기 타입 다 나와 있죠. 육각 홀더인데요 6mm에서부터 7mm 10mm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형님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이 제품만 있으면 일반적인 드라이버도 되고 미세 조절이 가능한 조그만 드라이버도 함께 동봉되어 있고 수많은 비트, 그 다음에 육각 홀더까지 포함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거의 끝판왕이죠. 거의 가성비 미쳤죠. 그냥 거저 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렇게 좋은 제품도 단점이 아닌 단점이 있습니다. 그건 마감입니다, 여러분. 일단 이렇게 빼다 보면 좀 안 빠지는 것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좀 뻑뻑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요런 애들, 요런 애들. 요 정도가 단점이라 보실 수 있고 이렇게 제품을 빼게 되면 이 끝부분 이 부분이 조금 뭐랄까 깔끔하지는 못해요. 고무 부분이라서 약간 똥 같은 게 있는데 그 정도가 단점이 아닐까 싶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쓰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야, 이거 2만원대인데 뭐 그 정도는 그냥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형님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 이거 있어봤자 쓸 일이 어딨겠냐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 계신데
2만원대 디스플레이, DP용, 장식용으로도 나쁘지가 않아요. 솔직하게 뭔가 이렇게 놓으면 뭐 있어 보여 뭐 이런 느낌이니까 정말 필요하신 분들 상황에 맞게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1번가에서 제가 구입을 했고 이게 한정된 이벤트 때문에 이렇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링크 달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구입하실 때 툴플레이어 추천 코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제품을 구입하면 적립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한 2-300원 꽂히더라고요. 네, 그래도 그거 조금 모아서 새로운 제품 리뷰할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공구는 역시 툴플레이어. 빠이.